네,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이른바 문자 무시 논란이 지난 주말 사이 전국을 집어삼켰습니다. 딱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블랙홀로 빠져들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좀 굴욕적으로 저자세로 저 문자를 정중하게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김건희 여사님께서 사과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마치 사과를 못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과가 대단히 호도하는 거예요.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건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 이런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최지원 기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시점이 이제 지난 지금부터 6개월 전 1월 중하순경에 이제 5번을 보냈다고 그래요. 네. 그 날짜까지가 다 특정이 됐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모두 5차례인데요. 좀 설명드리면 첫 메시지는 15일, 1월 15일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보면 어떨까 한다. 두 사람의 관계까지도 중재하려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게 15일인 이유가 앞서 10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고 특별감찰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처음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서 사실상 김건희 리스크를 조금 단도이 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일 만에 김 여사가 직접 당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를 처음 한 걸로 보이고요. 이후 4일 만인 19일 이제 세 번째 문자를 보냈는데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 해주면 따르겠다,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지금 친윤계 쪽에서 주장하는 설명입니다. 네. 반면 이제 이에 대해서 친한계는 김 여사가 사과를 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거라면서 사실상 사과 의사는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3일 또한번 문자를 보냈는데요. 김 여사가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해하려 한다면서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결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 김경률 발언이 가슴 아프다는 건 어떤 발언을 말하는 거죠?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이제 김 여사에 대해서 말이 앙뚜안 했대 아, 비유를 그 말, 했던 그 발언이죠. 이제 네. 그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을 얘기하면서 사과 뜻을 내비쳤다는 거고, 다만 이제 이 문자에도 그 한동훈 당시 위원장은 별로 진정성을 못 느꼈다라고 느꼈다는 것이 이 문자 사이에 빠진 문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겁니다. 한 네. 위원장이 설령 이걸 반대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럼 사과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한 위원장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5개 문자에 한 위원장은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이고요. 한 위원장 쪽에서는 공적 라인을 통해서 사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여러 번 했었다. 그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대화는 내 요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통로라고 판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답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기자, 그 한동훈 후보 쪽에서 나오고 있는 설명에 따른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내왔던 5차례 문자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에 담긴 뜻이 그 사과를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우기신다면, 뭐, 그러면 내가 사과할게요. 이런 뉘앙스라는 뜻입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아, 예. 반면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사과할 의사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막았다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김 여사는 5차례 문자를 통해서 그 당시 국면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고 싶어 했고 그걸 위원장에게 뜻을 전했는데 한 위원장이 답하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못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위원장 측은 사후에 이제 설명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원한다면 할게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이런 설명을 내놓는 겁니다. 어느 쪽 말이 옳은지는 결국은 이제 그 문자 5건의 전문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아마 전문이 나오더라도 해석은 또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중은 본인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에 그 뜻이 다 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공방만 커질 수 있지 그 문자 5개가 원문이 다 공개된다고 해서 진실을 100% 알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최 국장께요. 네. 저 이제 문자가 5차례 갔던 것이 지난 1월 15일에서 1월 25일 그러니까 열흘 동안 저를 이제 문자가 간 건데 네. 저 때는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사뭇 긴장시키면서 이제 명품백 사건과 그 의혹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시점하고 좀 겹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왜 한동훈 위원장은 굳이 이 문자에 대해서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은 이렇게 네. 사적인 관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네. 공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답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그 하는데 그 말을 답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정무적 오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자 이게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그러면 그 의향이 있으면 네.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해서 뭐 그때 비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뭐 정무수석실에 얘기한다든가 비서실로 얘기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당시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당시 국민의힘으로서 맞습니다.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하려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는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해서 네. 어떻게든 사과를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이 그 총선의 악재로 작용되는 걸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문장이 있던 간에 여하튼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의향이 있다는 것을 비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정도면 그걸 딱 물고 들어가서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집권당 대표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못했잖아요. 조국장님.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면 말이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는 알고는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투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요. 네.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느냐. 뭐 그게 만약에 문장이 공개돼도 뭐 논란이 있을 거다 그런데 전 문장 공개되면요 논란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은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과거에도 사과했더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라는 고민을 얘기하고 뒤에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결심을 해주고 요구하면. 뜻에 따르겠다는 게 마지막 문장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뭐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지라는 건요. 앞에 여러 가지 고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마지막 문장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